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브라더 소다라는 제품인데요. 저번에 뭐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 그 매대에서 이거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료수인가 싶었는데 대형마트 갔더니 이거를 한 2천 원 정도에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해봤는데, 여기 보시면 알코올이 3%, 알코올 3도라고 써 있고요. 자, 7도씨에서 핵꿀맛이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화이트 와인 이라고 되어 있고, 자,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, 브라더 소다 어디 거야? 과실주라고 되어 있고요. 너무 술인가 본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. 자, 이쪽에 보시면 별거 없고요.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. 자, 브라더 보혜 소주 뭐 나오는데 과실 3% 과실주라.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주류로 판매가 되나 어떻게 확실히 모르겠네요. 하여튼 뭐 어떤 건지 궁금하고,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음료수인 줄 알고 사드시 마시라고 해가지고 성인 인증은 안 하고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3도면 음료수지 뭐 그게 술이야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자, 3도도 술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, 자, 겉보기에는 무슨 뭐 미란다 같은 써니텐 뭐 그 파인애플 뭐 그런 느낌이고요. 향은 이거 무슨 그 달콤한 향이 나네요. 달콤한 향이 나는데 한번 먹어봅시다. 아니 정말 이게 지금 맛이 좀 아까 말해드린 뭐 환타나 뭐 그런 제품들 그런 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고요. 어떻게 보면 살짝 막걸리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나긴 하는데 거기 탄산이 들어가서 좀 다른 느낌입니다. 이거 눈 가리고 이게 지금 소다수 해가지고 알코올이랑 3% 들어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게 되면은 뭐 탄산수 아니에요? 무슨 뭐 그냥 뭐 탄산 음료 아니에요?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. 자, 뭐 저 정도 같은 경우 뭐 20도, 30도 때를 술도 먹고 그러니까 뭐 보통 소주가 요즘 한 20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. 뭐 조금 지난 뭐 고량주나 뭐 그런 데 보면 40도, 50도, 뭐 양주도 가면 60도, 70도 뭐 보드카도 가면 70, 80도 가기도 하는데 보드카 같은 경우 불 붙이면은 저 라이터로 붙이면 불 붙습니다.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3도라서 상당히 약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도 술은 술이죠. 조금 끝맛에 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하여튼 그냥 소다라고 보고 이렇게 알코올 3%라고 해서 참 애매하네. 하여튼 뭐 화이트 와인으로 해가지고 원재료가 화이트 와인이란 얘기구나. 아, 주정에다가 설탕, 탄산가스, 구연산 근데 영양성분 같은 것도 표시가 안 돼 있고 하여튼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뭐 어찌되었건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고 이것도 많이 드시면 조금 취기가 올라올 수 있으시니까 술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드셔보실 때는 좋을 것 같지만 그 어리신 분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드시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